안녕하세요. 3D 운영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 3D 운영교실 버전 29.7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. 지금 배고파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먹고 나왔습니다. 어우, 든든한데?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에 타! 짜자잔짠짠. 닫아! 문 닫아! 네, 버전 29.7은 아이폰, 안드로이드 폰. 야, 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, 다? 아이폰, 안드로이드 폰 모두 다 업데이트 되었고요. 와우. 얘네들 온 동네에서 구경 왔습니다. 새로운 게 추가되었다고. 자, 먼저 새로운 NPC차, 여러분들이 막 타실 수 있는 슈퍼 람보르기니 비전 V12 그란 투리스모. 와하. 우후. 네, NPC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차고요. 드리프! 와우. 2차 3D 운전교실 운전시티에 총 4대 추가해놨습니다.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후! 내려! 타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건물이 추가되었는데요. 자, 이 건물 보이시죠? 옆에 계단 있는 건물. 계단 있는 이 건물은 바로 저기 여기 뒤편에 자리를 잡았고요. 네, 요 계단으로 옥상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오피스텔 같은 거고요. KEITSU 개이수? 아무도 없어 개이수? 네, 개이수 오피스텔입니다. 그리고 자, 요 가운데 요거 지금 요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거든요.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 게임용품 파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닌텐도 같은 거 파는 상점입니다. 오! 자, 여기 보시면은 게임 타이틀 보이죠? 저기 위에 손흥민. 와, 손흥민 있고 여기 플스 타이틀들 쫙 보이죠? 와, 나 플스 사고 싶다! 와, 여기 다 있네! 네, 여기는 게임 상품점인 것처럼, 네, 조이스틱이 이렇게 딱 박혀져 있죠? 자, 그리고! 자, 이 건물도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싶도록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는데, 예. 요거는 아까 보셨죠? 편의점 저 삼각김밥 사먹었던데. 네, 요기구요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페입니다. 카페 요 건물 같은 경우는 요기 뒤에 있습니다. 네, 105 도쿄 카페입니다. 자, 카페 보시면 와, 분위기 좋은데요. 저쪽에 어떤 여자가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데, 여보세요, 제 말 들리나요? 핸드폰에 열정이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입구 계단으로 올라가는데, 엘리베이터 타는 데죠. 자, 이렇게 입체적인 건물이 이제 3D 운전교실에 4개가 더 추가됐고요. 아! 야 뭐야, 앰뷸런스 왜 와있어? 막고 있어. 자, 오늘의 하이라이트, 사이버 트럭. 네, 일론 머스크 형님이 만드신, 그리고 아직 전세계 출시가 되지 않고 2023년 말에 출시가 된다고 한 바로 전기 트럭, 사이버 트럭 운전 시티에서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우, 야, 트럭이 워허, 엄청 튼튼해. 네, 전기 트럭이면서 속도도 빠르고 강력합니다. 드리프트! 와, 완전 안전해. 자, 이 사이버 트럭도 운전 시티에 4대인가 5대 만들어놨으니까요. 네, 돌아다니는 차 아무나 여러분들 타실 수 있도록 추가해놨습니다. 아, 잠깐만. 자, 사이버 트럭의 파괴력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왜 이렇게 많어? 우후! 잠깐만. 야, 걸렸다. 내려. 야,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. 자, 친구를 도와줘야 돼. 타! 후진! 오, 솔라티 간다. 샤샤샤샤샤! 내 차! 내 사이버 트럭! 살려줘! 와, 살았고요. 오! 바로 주차 단속 오죠? 주차 공무수행 잡혔어! 어, 뭐야, 이거 탔어. 내려. 이 옆에 가면 타지는데. 잠깐만, 우리 사이버 트럭 좀 살려줘야 되겠다. 여기 타가지고 빵빵 한번 누르면 사라지죠? 빵! 그렇지.
자, 어우, 여기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사이버 트럭이 과연 미니 건물들까지 부실 수 있을까요? 휴후! 야, 미니 건물에 누가 타이어 자국 냈냐? 접니다. 자, 미니 건물에 타이어 자국 냈습니다. 우후! 야, 이 건물이 크기가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. 유후! 빠하! 네, 건물 등에다가 타이어 자국 누가 냈냐? 사이버 트럭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운전 시티의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3D로 다 이렇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. 언젠가는 모든 게 다 입체적으로 되겠죠. 이제 그래픽도 향상시키고, 네,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3D 여기까지 3D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 붙여놓은 것부터 바꿔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육구에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. 자, 이쪽으로. 오, 뭐야? 뭐야, 공중에 떠다니는 차. 네, 여러분, 감사합니다.